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절입니다. 요번 파이 게임을 이용한 파이썬 게임 개발, 전번 시간에 했던 이미지에다가 저희가 키보드 이벤트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진행했던 이미지를 적용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정보나 그런 것들만 제가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위치를 좀 재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센터 X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스 코드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위치 정보에서 전번 시간에는 이제 요쪽이었죠. 왼쪽 위쪽을 기준으로 저희가 위치 정보를 잡아서 그림을 배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X 좌표하고 그 아래에 이거를 이제 Y 좌표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가운데다가 위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가운데다가 배치가 되도록 저희가 설정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슬래시 두 개를 입력을 하시면은 더 확실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운데다가 우리가 앞에 위에서 개체 정보들, 이미지 정보들을 이제 가운데다가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미지 하나를 이제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이미지가 이제 가운데다가 위치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가 되는 것이고요. 아직은 키보드 이벤트를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움직이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키보드를 위아래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지만 이제 붙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위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에다가,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이제 키보드를 이벤트를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키 이벤트를 적용을 할때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getPres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키보드 이벤트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우리 키가 눌러지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벤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키보드를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제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지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요거 한 줄만 가지고도 키 이벤트를 발생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 업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 위, 여기에 따라서 이미지가 움직이게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미리 소스 코드를 입력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필요할 때마다 붙여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키보드 이벤트의 하나라고,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에서 이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키에, 그래서 파이 게임을 이용해서 K 레프트 라고 하는 이벤트, 그냥 키보드 레프트라고 하는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다르게 쓸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대로 키보드 레프트가 입력이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엘리먼트에,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했던 그거에 대한 위치 정보를 이제 바꾸는 거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객체를 하나 이제 정보들을 얻어왔고요. 거기에 대한 속성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다 요것을 통해 가지고 변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같은 경우에는 X 좌표, 이 X 좌표를 이제 레프트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좌표에서 이 그림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정도만큼 움직이게 한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키보드 라이트가 발생을 했을 때는 플러스 5만큼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스 코드만 보면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비주얼 C++ 같은 경우나 이런 언어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게임을 개발한다고 키보드 이벤트를 발생한다?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썬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한두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입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키보드가 이벤트를 완성할 수 있다. 나머지들은 이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쪽으로 눌렀을 때는 여기는 Y 좌표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이것만 이제 좀 반대죠. X 좌표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인데, Y 좌표 같은 경우는 위로 갈수록 마이너스고 아래로 갈수록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좌표를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동작을 하고 요 값들에 대해서 이미지 속성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위치 정보들이 이제 바뀌겠죠. 그것들이 이제 무한 루프를 동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이게 아래에 있는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미지가 붙이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할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정상인데, 키보드를 한번 여러분들이 왼쪽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지금 현재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뭔가 그림이 다 겹치는 거죠. 겹쳐가지고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냐. 우리가 이미지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얘가 옮겼을 때이 백그라운드가 변화가 안 돼요. 한마디로 이렇게 덮어주고 다시 그리는 방식. 덮어주고 다시 위에다가 그리는 방식.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리 눈에는 나중에 이것들이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예,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덮어주고 가고 덮어주고 가고 이렇게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5로 했더니 너무 빠르죠. 그래서 1로 이벤트를 이제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다가 이제 뭐를 어떻게 하냐. 저희가 디스플레이에다가 우리가 백그라운드에 사용했던 것을, 한번 이제 배경화면이 있으면 그 배경화면을 넣어주는 것이고요. 지금은 검은색으로 이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저희가 검은색으로 처리를 한다. 배경색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벤트가 발생하고 검은색으로 한번 채우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미지를 올린다. 한번 검은색으로 채우고 이미지를 올리고 검은색으로 채우고 이미지를 올리고 반대로 하면은 예 그냥 검은색 바탕화면 나오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F4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와 같이 이미지가 발생을 하고 키보드를 발생했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대각선을 움직여도 굉장히 부드럽죠? 그러니까 요 이벤트 현재 보면은 이그키 getPress라고 하는 요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다른 한 가지 방식으로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키보드 이벤트만 발생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X좌표 이거는 옮겨지는 건데 굉장히 부드럽지가 않아요. 근데 현재 요 이벤트는 부드럽다. 그럼 우리가 현재 요거는 제어가 가능하죠.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제어가 가능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피하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슈팅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막 내려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임들을 만들려고 지금 현재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키 정보들에 대한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키보드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뤘습니다. 그냥 요것만 Ctrl-C, Ctrl-V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다. 중요한 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죠. 비교하면 덮는 것까지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